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입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전략을 전체적으로 한번 같이 짜보면서 마감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어땠습니까? 오늘 상당한 충격파가 좀 나오는 시장이었는데, 그만큼 이제 불확실성도 좀 컸던 것도 있고, 뭐, 미국이 감기가 걸리면 우리나라는 몸살이 온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이래 웃으면 안 되죠. 그 정도로 오늘 시장은 상당한 충격파가 좀 있었고 그 충격파로 인해 가지고 또 속이 쓰리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 거기 걱정을 또 하신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다만 시장이 장 초반보다는 장 후반으로 갈수록 개별주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더 반등을 좀 나서는 움직임들 나타났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반도체 오늘 충격이 대단히 큰 모습이었지만, 그런 반도체 종목군들도 오전에 이루어졌던 시가 자체가 저가로 형성되면서 다시 한번 더 올려내는 모습. 결국 현재까지 시장을 이끌어냈던 것이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이 외국인들이 꾸준한 매수를 보였던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저가가 좀더 제한된 움직임이 나타났다라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좀 주목을 했던 것이 코스피와 코스닥에 대한 반도체 충격파로 인한 하락이 나타났지만 여기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은 미국 자국 우선주의적인 정책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미국의 현재 움직임을 보면 인텔은 키워주고 대신 TSMC는 때리고 한마디로 본인들의 반도체 산업은 확장시키고 대신에 대만이라든지 한국에 대한 반도체 산업은 뺏어온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봐야 되는 것은 요즘은 산업이 그렇게 한쪽으로 치우치면서 이루어질 수는 없다라는 거죠. 지금은 전 세계적인 부분에서 협력을 하는 분위기로 산업이 발전되고 있는 양상들이기 때문에 모든 것에 대한 파일을 미국은 가져가기는 힘들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물론 이런 이슈가 단기적인 악재가 나오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그런 악재 자체는 현재에 대한 지수 상황으로 봤을 때 현재는 내재적 헤지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한다면 하락폭은 제한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에 대한 충격파로 인해서 하락은 나왔지만 다시 한번더 반등을 붙일 수 있는 움직임은 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과도한 우려감으로 인해서 저가권이 반등을 조금씩 붙였다는 거죠. 첫 번째로 이제 낙폭과대에 대한 영향을 받았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전기차라든지 2차 전지에 대한 우려감이 시장에서 너무 과하게 형성되어 있다라는 것도 영향을 줬다고 봅니다. 결국에는 주가라는 것이 이런 명언이 있죠. 낙폭이 큰 종목군, 그만큼 가격적인 메리트가 가장 좋은 투자 포인트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현재에 대한 2차 전지가 과거 저희가 10월 말 그리고 11월 1일 날 말씀드렸던 가격에서 크게 벗어나는 가격대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현재는 바닥 구간에 있는 가격대거든요. 그런 구간을 감안해서 본다면 충분히 지금 저가 권역에 대한 부분으로 반등세는 넣을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봤고 현재 트럼프가 얘기하고 있는 이런 러스트 벨트에 대한 캐스팅 보트 지역에서의 집중적인 대선 홍보 움직임은 결국 이런 배터리에 대한 IRA와 관련되는 산업에 대해서 쉽게 내치지 못한다. 친기업적인 성향을 좀더 긍정적으로 바라봐줘야 되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수출주가 오늘 상당히 강세를 보였는데 원전 관련돼서 원전 관련된 기업들이 오늘 장 초반에 급등이 나왔지만 대부분이 음봉 캔들을 보이면서 하락폭이 대단히 크게 나타났어요. 우리가 이제 원전이라는 부분 자체가 트럼프의 수혜주가 될 것이다. 한편으로 맞고 한편은 틀린 말입니다. 자, 우선은 신재생 에너지를 지금 거부하고 있는 것이 트럼프 쪽이기 때문에 공화당은 지구온난화를 믿지 않아요. 자, 그 말은 맞지만 다른 한편으로 봤을 때 국내 원전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은 대부분 다 미국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원천 기술이
미국 웨스팅 하우스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도 이런 국제 분쟁에 대한 이슈가 좀더 나올 가능성이 좀 저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걸 오로지 다 모든 것을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만 수혜가 돌아간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 이런 원전 관련된 부분은 지적재 성권에 대한 문제가 악재가 여전히 나올 것이다라는 시각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이슈가 조금 됐던 것이 온 디바이스 AI 관련된 이슈였는데, 삼성전자 관련된 온 디바이스 AI 관련주들, 우리의 시스템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바닥에서 조금씩 바뀌는 모습들, 아나페스라든지 또는 하이딥이라든지 이런 작은 종목군들이 좀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요. 우선 이제 폴드 시리즈가 오늘로서 사전 예약이 마감되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이제 애플이 애플 인텔리전스를 얘기를 하면서 그 기대감을 확장시키고 있는 국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대항마적인 역할로 이런 온 디바이스 AI 관련주가 순환매가 좀 붙어 있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재료적인 이슈로 인한 상승이 나왔다. 그렇게 평가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연속적인 추세가 좀 나오고 있는 쪽이 제약바이오 쪽인데, 최근에 이제 비만약 치료제 관련된 이슈가 여전히 붙어 있죠. 또 추가적으로 본다면 금리 인하에 대해서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리고 트럼프 수혜주로 또 분류가 되기도 하고, 또 지금 현재 국내에서만 본다면 이제 백일에 관련된 이런 질환 이슈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이러니하게도 바이든 대통령이 현재 또 코로나에 확진이 되면서 그런 부분도 이런 제약 바이오 업종에서는 하나의 또 호재로 나오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트럼프가 현재 자기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매일 먹는 약이 네 가지가 있다고 해요. 뭐 콜레스테롤 조절하는 약, 그리고 탈모 치료제 약, 그두 가지는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이슈들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제약 바이오에 대한 순항을 좀더 이뤄내고 있는 모습들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는 입장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오늘 시장에 좀 맞물리면서 조금 과하게 코스피와 코스닥에 대한 하락이 나타났다 보는데, 저는 충분히 이제 극복이 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추세는 여전히 우상향을 나타내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트럼프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현재 시장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받고 있지만, 이런 정책에 대한 부분 자체는 본인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공화당에 대한 부분을 받아들이면서 정책은 결정되게 됩니다. 그러나 그 현재에 대한 상황별로 정책들이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현재 부통령 후보인 JD 벤스 같은 경우에는 노동에 대한 가치를 신성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빈민가의 출신이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자수성가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벤처 투자를 했던 경험도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이 얘기했던 힐빌리의 노래라는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토대로 말씀드린다면, 노동에 대한 일자리 얘기를 상당히 강조하는 스타일입니다. 트럼프와는 정반대의 척점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부통령을 러닝메이트로 선택했다는 것은 정책적인 변화도 기대해 볼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현재 트럼프를 가장 지지를 강하게 하고 있는 사람이 또 앨런 머스크입니다. 그것은 정책이라는 것은 유기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고, 다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향, 친기업론자라는 거, 시장경제론자라는 거, 그런 거는 쉽게 안 바뀌죠. 그큰 틀을 가지고 좀 바라봐야 되는 시각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현재 저는 그런 유동성에 대한 시각에서 봤을 때는 증시를 나쁘게 볼 필요는 전혀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 이 서울 경기도 지역에는 비가 엄청 많이 왔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수출이 관련된 기업들도 반짝하는 움직임도 나타났었는데, 전반적으로 오늘 과한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좀더 내일 시장에서 강한 반등을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다른 날보다 더 수고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뭐 시장이 오르면 조금 마음이 여유 있게 뭐 하루를 보낼 수 있는데, 또 주식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시장이 하락을 하고 그러면 조금 동요되기도 하죠. 걱정도 많이 되고, 그런 마음 오늘 훌훌 털어버리시고 비피 없으시길 바라고요. 또 내일은 또 내일의 기적이 있으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내일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또 이벤트 있습니다. 회원방송 이벤트 진행하고 있으니까 특강 이벤트 신청하실 분들은 한국경제TV 원어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 내일도 즐거운 주식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내용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